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임 승관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8월 28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하여 115명이 증가한 총 3,005명으로 도내 2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날짜였습니다. 금일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사람이 17명, 용인우리제일교회 관련된 9명 등이며 감염 원인 불명 상태 확진자는 24.3%인 28명입니다. 이중 60세 이상 고령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44명으로 이번 신규 확진자 중에서 38.3%를 차지합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관련 도내 확진 상황입니다. 8월 27일 하루 동안 17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결국 누적 확진자는 290명입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중수본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 대상자 1,350명 중 1,245명이 검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중 29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23.3%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95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한 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검사 예정자는 7명, 아직 미검사자는 98명입니다. 신속한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치 중입니다. 다음은 8월 15일 광화문 집회 관련 도내 확진 상황입니다. 8월 27일 하루 동안은 추가 확진자는 없었으며, 누적 확진자는 총 61명입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는 검사 대상 7,287명 중 6,604명이 검사를 완료했고, 6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약 0.9%의 양성률을 보입니다. 검사 예정자는 73명, 검사 거부,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미검사자로 분류된 사람은 610명입니다. 역시 신속한 검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용 현황입니다. 8월 28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4개 병원에 590개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94.2%인 556병상입니다. 안산에 소재한 경기 수도권 2생활치료센터와 이천시에 소재한 경기도 제3호 생활치료센터에는 8월 27일 17시 기준으로 375명 입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73.5%의 사용률로서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135명입니다. 오늘 고양시에 소재한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 경기도 제4호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엽니다. 의료 지원은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이 맡게 됩니다. 제4호 생활치료센터는 총 158실 규모로 2인실 기준 316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에 준비 중인 경기도의 제5호 생활치료센터는 8월 29일에 개소 예정으로 준비 중입니다. 이 센터 의료 지원은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이 맡습니다. 격리 치료자분들과 수고하는 의료진분들이 불편 없이 생활하다가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기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소를 협력해주신 주식회사 삼성화재 해상보험, 그리고 한국표준협회, 또한 의료지원을 맡아주신 경기도 의료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오늘부터 병상 배정 이전에 가정 대기 확진자를 관리하는 홈케어 시스템 운영을 개시합니다. 홈케어 시스템은 확진자 중 병원 이송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어려워 가정 대기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유무 등 건강 상태, 독립적 격리 가능 여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정에서 대기 중인 확진자와의 전화 연락을 통해 전문 의료진이 하루 한번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환자 건강 상태에 대한 피드백 및 의학적, 정신적 상담을 실시합니다.
환자의 중증도가 변화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하고 이송조치로 연계시킵니다. 의료진,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이 주 야간 교대 근무 형태로 24시간 확진자를 관리하게 됩니다.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해주신 간호사 6분도 운영단에 배치되어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경기도는 홈케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8월 27일 31개 시군과 46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홈케어 시스템의 도입 취지, 그리고 운영 방법, 매뉴얼 등에 대한 설명 교육을 영상회의로 실시하였습니다. 정부 및 시군,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확진자 치료 자원을 확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행 확산 속도가 빨라 이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 예측하고 위기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그동안 차분히 준비해 왔습니다. 물론 체계가 완성되고 완벽하게 원활하게 작동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대기하는 환자분들의 걱정,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양한 감염 경로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방역의 주체로서 도민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일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그리고 지속적인 거리두기 실천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주말 동안에도 이런 위생 방역 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가급적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